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진리, 성령의 역사에 대해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. 성령의 능력을 강력히 사모해야 합니다.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. 여러분,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 교회에 올 때까지 얼만큼 성령님을 의식하셨습니까?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하고 의식하고 존중해 드렸습니까?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.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. 너무나 안타까운 고백입니다. 하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령님의 존재를 인격적으로 누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목격합니다. R.A.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. 새 생명을 얻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분명하다. 그러나 성령이 신자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성소 어느 곳에, 다시 말해 의식적인 경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물러나 거하시는 경우가 많다. 말하자면 손님이 와 있다는 사실을 거의 의식할 수 없는 한쪽 구석 흐미진 곳에 손님을 머물게 하는 것과 손님에게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.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이 시점,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시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성령 충만을 위해 끈질기게 응답 받을 때까지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보자. 성령 충만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, 제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철 때도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주의 종에게 그런 한 영감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. 성령 충만을 위해 여러분 1년이라도 기도해 보셨습니까? 한 달이라도 기도해 보셨습니까? 아니면 일주일이라도 기도해 보셨습니까?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. 일주일에 한 끼 금식을 하든지, 주님 저 한 개 기도하고 싶습니다.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 사모함이 회복되는 예배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. 성령 충만의 그 체험한 사람은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오는 그런 결정적인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합니다. 여러분, 오늘 이 설교가 추상적으로 들리면 안 돼요. 성령 충만의 불, 이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요 실제요 체험입니다.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모든 한계를 돌파하는 전환점을 마련한 서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